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일하느라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이젠 토요일이니까 놀러 다니는 영상 올릴게요. 오늘이랑 내일 둘다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단 오늘은 브루클린에 가는 날이에요. 약속이 두 개가 있는데 두개다 브루클린으로 잡았어요.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이제 브루클린으로 가시죠. 브루클린에 왔습니다. 정말 좀 분위기가 다르죠. 건물이 많기는 한데 좀 고풍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쁘다. 너무 예쁘네. 이거 뭐였지? What was this? This one is Spicy Girl 아니었지? Spicy Girl 맞아. Spicy Girl Spicy Tuna Salmon Twister? Tuna Salmon Twister이랑 Spicy Girl 다른 건데? Chelsea? 아니 그 두 개 다 나온 것 같아. 아 그래? 아 내 생각에 이게 맞다. Whatever. 예쁜 옷 파는 데 I'm just gonna take a quick video of this. 지금은 일요일 오후 5시고요. 오늘도 사실 맨해튼에서 약속이 계속 있었는데 저녁 약속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고 그리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지청소, 방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장을 보러 가야 돼요. 이제 런치박스를 사야 돼가지고 그래서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미뤘습니다. 아니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을 보러 가시죠. 장 보러 갔다가 저녁도 사와야겠어요. 뭐 먹지? 어제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별로 아무것도 안 먹고 싶은데 일단 사러 갑시다. 차가 없으면 미국에서 살기 힘든 점.
하나. 오늘 보고 오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하지만 스탑앤샵에서 런치랑 이런 거 사왔습니다. 에고, 마트를 다녀왔으니까 빠르게 정리를 합시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요거트들을 진짜 많이 먹어요. 네, 아마 저기도 이 칸이 제 칸인데 여기도 있잖아요. 이게 간식으로 먹기도 되게 좋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왔고, 과일팩. 이거는 회사에 가져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회사에는 저희 캔틴에 따로 과일들이 다 이미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돼서 집에서 그냥 과일을 먹을 거? 이건 뭐냐? 아, 오트밀. 이거는 네, 그냥 너무 배가 고픈 아침에 먹을 거. 그다음에 런치 박스 따갈 거. 치킨 데리야끼. 야채들 많이, 브로콜리랑 당근 보이시죠? 이거 회사에 가져갈 거.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저녁으로 먹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오븐. 아이고. 오렌지. 아이고. 오렌지 치킨이라는 그냥 프라이드라이스.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애플 주스. 이거 들고 오느라 정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런치 박스 또 싸갈 샐러드. 그리고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샀는데 이거 돌려서 먹는 스파게티. 오늘 아침에 일단 제가 들어올 때 추위를 조금 타는 편이어서 방이 따뜻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집주인님한테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디디가 오네요. 아이고 디디가. 제가 추위를 조금 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추워할까봐 이불을 3겹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 따뜻하고 정말 무겁고 그런 이불인데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여기 날씨가 좀 풀리면서 마지막 그 제일 두꺼운 이불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불 정리를 좀 했고요. 저기는 아직 정리를 더 해야 되는데 빨래를 하고 장 보러 갔다가 아이고 디디가 계속 오네. 장 보러 갔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저녁거리도 사서 왔는데 제가 오늘 원래 그 미트볼 스파게티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사왔는데 빨래를 하러 가는 중에 집주인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 이름 써서 포장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나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나간 줄 알고 이제 이걸 다음날 먹으라고 싸주시고 계셨는데 안 나가니까 지금 먹으려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새 진이요. SJ. 제가 2월 21일 날 여기 왔으니까 이제 한 2주 됐나? 2주 정도 됐는데 한국 음식 뭐가 제일 땡기는 줄 아세요?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제일 먹고 싶어요. 아니요, 뛰지 마. 아마 한 두 달 안으로 나갈 것 같거든요, 집을. 제 집을 구할 것 같은데 이제 오래 살 집. 되도록이면 혼자 살고 싶은 이유가 김치를 먹고 싶어요. 혼자 살면 엄마한테 김치를 보내달라고 하든 들고 와달라고 하든 급하게 한인마트에서
팔고 있는 걸 먹든 김치를 좀 엄청나게 많이 사서 먹고 싶어요. 근데 막 룸메이트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김치는 좀 그래도 향이 많이 세잖아요. 그래서 못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살찐 거 아니겠지 나? 안 되는데. 아닐 거야.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냉장고 정리도 싹 다 하고 빨래도 널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쉴 시간이 왔어요. 이제 8시니까 내일 회사를 또 가야 되니까 좀만 쉬다가 씻고 자려고요. 쉬는 동안은 지금 오늘 애플 주스를 사왔는데 애플 주스를 소분을 해왔고요. 그리고 망고랑 블랙베리랑 라즈베리랑 블루베리 섞여져 있는 그 과일팩을 사왔어요. 이거 먹으면서 전 쉬다가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코로나가 점점 더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고 사망자도 생겨서 걱정이지만 한국은 좀 소강 상태라고 하니 너무 다행인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또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라며 좋은 밤 or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